서방의 군사연구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질 때는 상세한 보도를 이어가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시작되니 정보 보완을 위해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오신트 때문인데요. 오신트는 공개 출처 정보,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의미하는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그 중에서도 SNS의 확산으로 예전에는 접할 수 없던 공개 정보가 늘어나면서 탄생한 용어입니다. 이는 굉장한 변화인데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생중계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전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신력 있는 언론이 파견한 특파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전달됐습니다. 한마디로 출처가 제한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 2011년 자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아랍의 봄입니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의 민주 혁명을 총칭하는 말로 가장 큰 격전이 일어난 곳은 리비아, 시리아인데요. 이 지역들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교전 당사자들에 의해 전쟁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점령지를 인증하고 적의 부당함을 인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것에 불과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은 2014년부터였습니다.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를 점령하며 맹위를 떨친 IS가 SNS를 이용해 참수 영상을 올리고 모병을 하는 등 적극적인 SNS 활동에 나서면서 SNS가 새로운 전장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이는 같은 해 있었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서도 두드러졌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새로운 전장이 탄생했는데요. 그 결과 2020년에 있었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2021년 시작된 미얀마 내전부터 각자의 편을 옹호하는 논리와 정보를 풀어내는 오신트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각계 전문가들이 오신트 활동을 시작하면서 질적인 성장까지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성장한 오신트가 이번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전자전과 폭격으로 통신망이 끊어졌던 과거 전쟁과 달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통신망이 유지됨에 따라 민간 위성 정보, 민간 분석가들, 현지에서 교전 중인 군대와 민병대가 각종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에서 교전 결과를 불과 수시간 차이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저희 꺼리튜브 역시 이 오신트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합니다. 이를 교전 당사국의 국방부 발표, 각종 군사연구소의 분석, 자체적인 분석자료 교차에 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분석 결과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패전입니다. 오로지 핵을 통한 세계의 공멸만이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을 방법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승세를 굳혔음에도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계속하는 것도 바로 이 핵전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추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제 러시아가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무기 생산마저 중단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있습니다. 2차 대전에도 유명했던 전차 공장인 우랄 바곤자보드 열차 공장은 이미 수일 전에 작업이 중단됐고 찰리빈스크 트랙터 공장 역시 어제를 마지막으로 생산이 멈췄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키우 동부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수의 외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브로바르 인근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을 격파하면서 25에서 30km가량을 진격했다고 보도 중인데요. 이로써 키우 동부의 러시아군은 키우 외곽으로부터 약 55km 떨어진 지점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는 전황이 확실히 변화했음을 시사하는데요. 제대로 된 후방 거점 없이 도로상의 얇은 보급로에 의존하던 러시아군이 하루에 30km나 밀려났다는 것은 사실상 후퇴조차 제대로 못한 채 경멸당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수일 내 체르니히우 포위가 풀리고 한준의 수미 방면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부에서는 러시아군에 대한 포위망이 이중으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3일 우크라이나의 이르핀 시장이 격전지였던 이르핀에서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스톰의 폭격
포켓이 형성되었음도 알려졌습니다. 포켓은 말 그대로 주머니라는 의미로 완벽한 포위망이 사용됐을 때 흔히 쓰이는 군사적 수사인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이조차도 축소된 전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한 주간 외신 기재 접근을 차단하고 이르핀 방문을 막으며 핵심 전황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성과를 거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로디앙카와 노보잘리지에 데미디우의 도로망을 봉쇄하는 한편 코필리우에서 대규모 투항병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49고속도로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정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미확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데미디우 서부에 위치한 이르핀 댐을 부순 주체가 다름 아닌 러시아군이라는 것인데요. 아직 추가 정보를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고속도로 중 하나를 스스로 폐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보여준 추태를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승기를 잡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군의 개입을 우려해 대기 중이던 기계의 여단들이 키우 북서부 러시아군의 측면을 강타하며 두 번째 포위망을 구성 중입니다. 키우에서 벨라루스를 거쳐 러시아로 이어지는 두 고속도로를 잇는 유일한 교차점인 이반 키우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전황을 고려할 때 길어도 이번 주말이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반 키우를 탈환하고 이중 포위망을 구성할 수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키우 북서부 러시아군은 그냥 끝났습니다. 사기를 고려했을 때 하루 이틀 뒤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리하자면 키이우는 러시아 지상군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제 여유를 확보한 우크라이나군이 차츰 북동부, 동부, 남부에 위급한 전장으로 대병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아직도 결상전 중인 마리우폴이 있는 남동부입니다. 이미 우세를 점한 헤르손이나 대도시들의 수비군과 연계가 가능한 북동부보다는 치열한 소모전이 벌어졌고 한시라도 빨리 구원이 필요한 마리우폴이 있는 남동부에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인근의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의 패전을 공공연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3일 웨스토니아 외교부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총체적인 패배를 위해 나토의 국가들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솔직하게 러시아가 정석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푸틴이 만약 이분쟁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한 채 물러난다면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참에 러시아가 다시는 타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러시아의 모든 역량을 아예 분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의 패배를 확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비슷한 시가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이 키우에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아마도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 일대를 정찰하던 미국과 나토의 정보자산들이 얻은 어떤 정보가 나토 국가의 고위관료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몰락과 별개로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10만 이상의 러시아 전투병이 우크라이나에서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교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최근 수일간 이지운과 마리우폴에서 교전이 더욱 치열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격전이 벌어진 곳은 이지움입니다. 지금 보시는 전선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지도인데요. 우크라이나 동부군은 러시아군과 돈바스 반군의 파산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간 전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진 러시아는 하루키우를 포위하던 병력을 이지움으로 돌리고 마리우폴 북방 볼로부카를 공격해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포위 섬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도시에서 결사적인 저항을 펼치는 우크라이나군을 결국에는 뚫지 못했는데요. 특히 이지움의 경우 한때 북동부를 중심으로 시가지의 3분의 1을 장악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밀려 황급히 후퇴 중인 상황입니다. 당장 어제 하루 동안만 이지움에서 400명의 러시아군과 수십 대의 기갑차량 그리고 러시아군 소속 연대장이 전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사실상 러시아군이 공세를 이어가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장은 마리우폴이 있는 남동부 단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남동부에서조차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 폭격당한 마리우폴 시가지를 촬영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엉망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폭격이 쏟아진 것이 실감이 나는데요. 그러나 방어구
아군을 제압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정밀타격이 아니라 무차별 난사다 보니 마리우폴 수비대의 보급고 같은 핵심 시설을 공격하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23 марта. Украинский город герой Мариуполь. Что вы хуесосы, блядь? Отсосали нахуй? Путин кто, блядь? Что-то как-то не уверенно, блядь. Кто Путин? Молодцы, блядь. Ждем следующих нахуй. 이 영상은 마리우폴 수비대가 보급 물자로 가득한 창고에 러시아군 포로들을 가둬두고 푸틴을 욕하도록 시키는 장면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물자만 보더라도 수비대는 적어도 물자 부족으로 패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마리우폴의 구원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일 내로 호스토멜 포켓을 소멸시키고 체르니우와 수미를 해방한 우크라이나 북부군이 남동부 전선으로 증원되면서 자포리자 볼로바카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마리우폴까지 진격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서부 헤르손에서도 탈환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 주 안에 우크라이나가 모든 전선에서 우세를 굳힐 게 확실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크름반도의 상황인데요. 현재 크름반도에서는 러시아군 장교들의 가족들이 본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이를 막고 있는데요. 푸틴의 이런 행동은 휴전 협상 이유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제는 한국까지 들먹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말 황당함을 넘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행동인데요. 한편 러시아의 패전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대전차 무기 엔노 개발국인 스웨덴이 5,000발의 대전차 화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폴란드의 경우 나토군으로 구성된 국제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하기 위해 나토 소속 국가들을 설득하며 부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을 주축으로 한 1만 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미국은 폴란드가 자진해서 진격하길 바라고 폴란드는 미국의 허가에 진출하길 원하고 있어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전쟁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폴란드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의 주력 부대는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비롯해 가장 우수한 장비로 무장했고 훈련도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개입할 경우 거의 즉각적으로 러시아군의 붕괴가 시작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나토 정찰기들이 신호정보 시긴트와 통신정보 코민트, 영상정보 이민트 등 각종 정보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영상인데요. 보신 것처럼 러시아군은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그 사실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0 minutes later, air support still hasn't arrived. Прием. 정말 참담한데요. 육해공의 합동작전이 엉터리로 진행되면서 무의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란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이래서의 러시아군 중 과연 몇이나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크라이나군에 사로잡힌 포로들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 포로들은 다게스탄 출신 러시아 포로들입니다. 다게스탄은 러시아 연방에 종속된 공화국으로 체체나 옆에
아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로 위에 위치한 러시아 최남단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깡촌에서까지 병사들을 끌어다 모아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키우 전선에서 사로잡힌 러시아 포로의 모습입니다. 바싹 마른 러시아 포로가 우크라이나군의 조롱에 겁에 질린 채 눈을 굴리는 모습이 짠할 지경인데요. 겁에 질린 와중에도 먹을 것을 꼭 쥐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의 보급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군이 전쟁을 포기하고 후퇴한다 하더라도 아사자가 속출할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하극상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외신들은 물론 국내 뉴스까지 유리 메데드베데프라고 확인된 러시아 대령을 부하전차병이 전차를 몰아 살해를 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근거 영상이 있는 만큼 이도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지경이 됐음에도 러시아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3월 24일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미국 생물무기연구소가 부산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주간 러시아는 미국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물무기연구소에서 철새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어 러시아를 공격하려 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는 헛소리를 해왔는데요. 이런 헛소리를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이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외교적 결례인데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짓을 하는가 싶습니다. 북부전선의 승세가 완벽하게 우크라이나에게 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우 북서분에 형성된 호스토멜 포켓에 대한 공세를 강하고 있습니다. 이방 키우 수킬로미터에서 화염이 치솟는 등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복수의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호스토멜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했다고 주장 중인데요. 이 언론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전세를 모아 적어도 완벽한 포위망이 구성된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도에 보이는 원은 포위망이고 노란색이 고속도로입니다. 이방 키우가 공격받으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 이어지던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게 확실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의 호들갑대로 지금 당장 호스토멜을 점령하지는 못하겠지만 2-3일 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1-2만가량의 러시아군이 이중으로 구성된 포켓단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약 호스토멜 포켓이 소멸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이틀 안에 원전이 있는 체르노빌과 국경요지 프리피아티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게다가 아닙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3월 24일 발표를 통해 3월 23일 밤 9시까지 우크라이나군이 키우에서 체르니우로 이어지는 P-69 고속도로를 거의 탈환했음을 밝혔습니다. 지도상에서 도로를 따라 진군한 러시아군 일부를 제외하면 체르니우로 이어지는 도로가 거의 해방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체르니우와의 연결 통로를 복구하면서 북동부 역시 전쟁 전 국경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의 야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아직도 키우 점령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어젯밤 사이에도 수미에서 진출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격파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장병들이 인터넷을 통해 브로바리 동부 소도시에서 적을 격퇴했음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러시아의 공세가 처참히 실패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로피에이치카. 단식 тоже трофейный. Дальше ещё одна беха стоит тоже трофейная. А вот это за трофейным получилось. Разъебашили. Есть 200-е, есть 300-е. Не в моих отделениях.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빨리 영토를 되찾는 게 가능하냐는 말을 하십니다. 러시아군이 한 달에 걸쳐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빨리 되찾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착각일 정도로 러시아군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빠른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키우 북서부와 브로바리 인근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은 밀밭뿐인 허허벌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는 무려 한 달 동안 허허벌판 사이에 있는 촐락조차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턱대고 수만 장병들을 진창과 시가지로 밀어넣었을 뿐인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점령하지 못한 여러 마을 주민들이 구성한 민병대와 체르니에 남아있던 일전처 여단을 중심으로 한 수비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략군과 방어군의 격차를 고려하면 이 정도 반격이 딱히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그리고 추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이 아직도 기적적인 저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월 20일 일요일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수비대에게 투항을 권고하고 최후 공세를 가했음에도 무려 5일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도 3월 24일 아조프 부대가 드론과 박격포를 이용해 공세 중인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모습인데요. 정말 놀라운 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주태는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현재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점령하기 위해 흑해함대 경비대, 해병대, 체첸군, 도네츠크 민병대, 아르메니아 평화유지군을 동원 중입니다. 기존 대대전투단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보이지 않으니 5만 잡단 병력을 다 끌어모아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지난 수일간 하루마다 대대장, 연대장급 장교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체 누가 침략군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교환비에도 불구하고 마리우폴 수비대 상황은 굉장히 암담합니다. 우선 시내 중앙시청을 체첸 군이 점령했다는 러시아 측 오신트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마리우폴 수비대 핵심인 아조프대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성당을 점령한 채 성당에서 총격을 가한다고 불평을 했는데요. 이 성당은 마리우폴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것과 별개로 마리우폴 수비대가 사수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렇게 수비 영역이 좁아질수록 수비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러시아군이 아무리 포를 더럽게 못 쓴다고 할지라도 맞춰야 할 범위가 적다면 눈먼 포탄으로도 수비대의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우폴 수비대의 저항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부에서 승사를 굳힌 우크라이나 주력이 남할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수비대가 구원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우폴의 점령을 두고 굉장히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부회랑의 완성이라거나 보급로가 뚫려서 러시아군이 강화될 것이란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이는 지도만 보고 전황을 판단해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애당초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와 동부를 잇는 회랑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전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첨단 장비를 무장한 제병협동군 소속의 대대전투단과 공수군 VDV 등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들이 북부와 동부에서 녹아내린 판에 반격해올 우크라이나군을 5만 가지 부대가 섞여있는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이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러시아군은 상륙전력까지 상실했습니다. 3월 24일 러시아군의 엘리게이터급 상륙함 사하노프 또는 오르스크가 마리우폴 인근 베르단스크항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격침됐습니다. 너무 명확한 영상 자료가 많아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요. 3월 24일 영국 국방부의 발표로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맞다는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러시아는 상륙함대를 완전히 상실했는데요. 적진 한가운데서 방심한 채 상륙함을 다닥다닥 붙여뒀다가 폭발이 온 교부터 인근에 있던 로프차급 상륙함까지 함께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최소 한 척 이상이 중파됐고 나머지 함정도 그리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러시아의 역량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형편없는 조선업 역량 때문인데요. 이를 보여준 사례가 러시아의 항공모함 크즈네프입니다. 2018년 10월 말 개장 공사 중이던 크즈네초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장이 지연됐는데요. 그런데 2019년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일이 2022년까지 밀렸는데요. 심지어 그 와중에 조선소 관리가 수십만 달러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했나 싶은데요. 우크라이나의 오신트들이 미콜라이우주의 완전 회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도로를 따라 전격전을 감행한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냈다고 하는데요. 이미 수일 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주의 주도인 헤르손 공항을 포격 중임을 감안할 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한 주간 헤르손 공항에 총 10여 차례 포격을 가했는데요. 러시아군 중장이 사망한 것도 바로 이 공격 때문입니다. 심지어 헤르손 공항 바로 옆인 초르노 노바이에부카에도 포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검증되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보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EM-21 그라드로 추정되는 다련장 공격이 시외각의 러시아군 주둔지로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크리바우리, 자포리자 등 중남부 도시들에서 동원되어 훈련을 마친 신규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헤르손 제탈환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헤르손 시위의 반응인데요. 지난 24일 헤르손 시위에는 점령군인 러시아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회 건물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걸어버렸습니다. 스타링크 덕분에 전쟁통임에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헤르손 시민들과 시의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의 우세를 알고 헤르손 내부에서 호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군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간인에게 사격을 가한 것 때문에 헤르손 민심이 최악을 달리는 상황에서 시의회까지 건들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대로만 간다면 남서부에서 러시아군의 붕괴를 가속화시킨 우크라이나 남부군이 1, 2주 안에 멜리토폴 등 남부 요지를 되찾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으로서는 헤르손을 지키기 위해 마리우폴을 치던 병력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크름반도에서 진출한 러시아군의 후방이 차단되고 한 발 더 나아가 크름반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재 크름반도에서는 상황을 파악한 러시아계 주민들이 러시아로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지시하에 러시아군이 크름반도의 케르치에서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크름대교를 막고 있어 탈출에 성공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데요. 크름에 있는 러시아인 60만 명과 러시아계 주민들이 있어야 크름반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부질없는 짓입니다. 크름반도의 민심 역시 반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4년 러시아는 크름반도의 주민 중 90% 이상이 합병에 투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꽤 많은 주민들이 러시아로의 합병을 반겼는데요. 그래도 같은 러시아인이니 더 살만해질 것이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신당했습니다. 러시아가 게레로 내세운 크림공화국이 크름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국유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4,000개의 각종 사업체가 국유화되는데요. 토지 가치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유화된 토지는 전부 러시아를 지배하는 실로비키에게 넘어갔습니다. 실로비키는 과거 소련 정보국 KGB, 그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출신의 정치관료와 재벌을 말하는데요. KGB 출신이자 FSB의 수장이었던 푸틴의 최측근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민족주의를 해서 크름반도를 합병해놓고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지켜주겠다던 크름 주민들의 재산을 갈라먹은 것입니다. 정말 치졸함이 끝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키우 북서부에 형성됐던 호스토멜 포켓이 무너졌습니다. 포켓 안에 갇힌 러시아군을 빠르게 섬멸하고 다른 지역으로 진군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빠르게 진격하다 방어진지를 형성한 러시아군의 반격에 크게 손해를 입으면서 호위가 풀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주말 한때 러시아군이 역습에 나서며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호스토멜을 공격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까지 밀려났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을 사수하면서 키우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키우 북서부 전선은 점령과 탈환이 반복되는 끝도 없는 소모전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6일 보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형적인 장기전의 징후인데요. 이제는 누가 더 빨리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고 보급을 원활히 유지하느냐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방어선을 강화하고 병력을 보충해 역습할 대비를 마련해야 하고 반면 우크라이나는 시가지를 공격할 보병을 엄호할 전차와 병력을 수송할 장갑차 그리고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자주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최근 러시아군 전차가 대전차 화기에 허무하게 격파당하는 것을 보며 전차 무용론이 일고 있으나 전차가 없는 군대는 시가지로의 진격은커녕 전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블린이 적의 기관총이나 포를 막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미 지역을 해방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차 보병이 함께 작전을 펼치면서 적을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처럼 차량이 너무 모자라 소대부 간 교전이라면 몰라도 대규모 도시 탈환전에서는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방이 제때 공세용 장비를 지원하느냐가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비 확보가 이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키우
서북 서부처럼 멈춰선 것은 아닙니다. 평야지대가 많고 우호적인 주민을 둘러싸여 매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남부전선이나 동부전선의 촐락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남서부전선의 핵심인 헤르손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 낮에는 나치 독일이 밤에는 소련군이 도시를 지배했듯이 야간에 침투한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콜라이우주의 경우 러시아군이 완전히 격퇴되어 주지사인 비탈리김이 해변을 산책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북동부 전선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체르니히우의 보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하던 러시아군을 격퇴했고 브로바리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크게 밀어냈습니다. 또 사실상 포위됐던 수미 지역 각지에서 대승을 거두며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또다시 악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시작한 것인데요. 주말간 복수의 외신들이 러시아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병사들에게 대표적인 화학 무기인 VX가스의 치료제인 아트로핀이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수천 명의 민간인 사는 거주구에 독가스를 살포한 전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러시아군이 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독가스는 날씨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가스가 흩어지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낙하 지점에 머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몇몇 전투에서 방어선을 돌파하는 수준의 공격은 가능하겠지만 전황을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을 엄청나게 죽이는 무서운 무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학 무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장 잘 싸우고 있는 동부의 요충지 이지움을 점령해 전세를 반전시키려 노력 중인데요. 러시아군이 이지움의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도 그중 하나인데요. 정군 기자가 드론을 이용해 이지움 시내를 타격하는 러시아군의 열압력탄 발사 장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장비는 토스-1A 부라티노의 공격으로 추정되는데요. 부라티노가 러시아군에서도 얼마 없는 귀한 공격 무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이 이지움 점령을 키이우나 마리우폴 점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왜 마리우폴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로 거점인 이지움을 점령하면 동부에서 러시아의 계례국인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군의 후방을 차단하고 나아가 포위 섬멸까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돈바스와 마리우폴 정도는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지움의 수비대를 계속 증원해 철벽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하르키우 점령을 포기하고 방어태세를 굳힌 러시아군을 격파하면서 이지움으로 진격한 러시아군의 후위를 공격해 오히려 러시아군을 역포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르키우 인근에서 굉장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증원이 끊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러시아가 졸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모든 전선에서 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화력을 이용해 볼로바카 마리우폴 일대에서 공세를 강화 중인데요. 그 증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볼로바카가 사라졌다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는데요. 그만큼 막대한 폭격이 가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보도에서 공개한 도청 내용에 등장한 볼로바카처럼 평탄화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의 진실이 드러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리우폴 역시 이제는 정말 하루 이틀을 버티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포리자를 수비하던 자포리자 수비대가 메리토폴에서 퇴각한 수비대와 합류해 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리우폴 동쪽에서 공세를 펼쳐 마리우폴 100km 이내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우크라이나 전장의 특성상 일단 러시아군을 걷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빠르면 한두 주 이내에 마리우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리우폴 구원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악에 바친 푸틴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군이 5월 9일까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푸틴은 2차 대전 승전기념일까지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라며 러시아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기를 쓸지, 민간인이 얼마나 죽을지에 관계없이 일단 승리를 따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은 모든 전력을 동부전선에 집중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패배하던 러시아군이 갑자기 승리할 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에게 방공무기를 노획당해 제대로 된 공습조차 하지 못하는 러시아군이 아무리 병력을 집중한들 철저하게 방어태세를 고친 우크라이나군을 뚫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전선 곳곳에서 새롭게 충원된 우크라이나군이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키우 동부에서 교전 중인 여군의 모습입니다. 보셨다시피 전장 곳곳에서 예비군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이들의 장비가 굉장히 열악해 보이지만 후방에 박살난 러시아군 전차를 보면 전투력이나 사기가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공세는 지난 33일간처럼 다시 한번 돈자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몰락하자 러시아에 짓눌려있던 국가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 국가들까지 맞상대해야 할 처지가 됐는데요. 이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경과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3일이 지난 아직까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강구하던 러시아의 유라시아 패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외부의 침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락한 것인데요. 최근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재침공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지난 3월 24일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에 침공했던 아르차우 공화국을 재침공했습니다. 1994년 아르메니아에게 빼앗겼던 해당 지역의 영토를 전부 되찾는 게 목표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까지 현지에서 분쟁을 막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공백기를 틈타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이 엄중한 항의에 물러났다고 성명을 발표한 뒤 아제르바이잔에게 자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냥 묵살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SNS를 통해 우리는 물러나지 않았고 물러날 생각도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평화 유지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특수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러시아를 조롱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프카즈 산맥의 소국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에게 반기를 드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참패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유라시아가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당시 그루지아 전쟁으로 불렸던 조지아 전쟁에서 패한 조지아가 친러 괴뢰 정부가 장악 중인 아파지아 공화국과 나모세티아 공화국 인근에 군을 배치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완전히 몰락하면 순식간에 영토를 되찾으려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앞선 두 국가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국가가 반노국가로 간판을 바꿔 달았는데요.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거대 국가로 인구는 2천만 명에 불과하나 우크라이나보다 영토가 5배나 더 큽니다. 좀 더 정확히 비교하자면 한국의 27배 정도 되는 대국인데요. 현재 러시아가 임대 중인 옛소련 최대 우주기지 바이콘우르 우주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약세로 민주화 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있던 친러 독재자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친서방 노선을 밟으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탄압받고 있는 반전 반푸틴 인사들의 탈출로처럼 여겨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카자흐 근방에서 러시아가 창설한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에 가입한 국가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도 없고 압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러시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설령 핵을 쏟아부어 우크라이나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미국과 대적하던 소련의 후예 러시아의 위상을 되찾을 수는 없으며 그마저도 미국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푸틴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점령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쟁 명분이었던 돈바스 지역이라도 건지면 러시아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돈바스 지역의 민심이 완전히 이반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전쟁 중 러시아는 돈바스 주민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웠습니다. 구식 소총과 장구를 지어주면서 우크라이나군과 상전하도록 했고 인력 손실이 막대하자 60대 노인까지 전장에 나서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쟁 33일 차인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저 민간이었던 사람들의 인명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래서야 돈바스를 점령한들 전후 돈바스 민심을 관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토록 대단하다던 러시아군의 전차 수백대를 우크라이나에 상납해 우크라이나의 기갑전력을 강화시켜줬습니다. 심지어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현재를 정비하던 국제군대의 합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에서 잘 무장한 베테랑 장병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의 인물은 푸틴에 저항했던 체첸 장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진의 인물은 한국에서 의용군에 참가한 인물입니다. 이근 전대위도 투입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지고와 국적 불문의 반러시아 동맹이 결성된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이용해 공세를 강화 중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달리 물자가 충분해 공세 역량이 고갈될 일도 없어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를 계획 중입니다. 3월 29일 새벽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이고 잘못한 놈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펀드 인 아부다비 국부 펀드의 러시아 투자 중단입니다. 아부다비 국부 펼드는 무려 2,430억 달러, 우리 돈 297조 5,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초고대 투자 집단이며 UAE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극히 최근까지 암묵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동 국가들까지 발을 뺐다는 것은 러시아가 그만큼 막장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속보도 있는데요. 3월 29일 새벽 속보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우크라이나 사절과 함께 독살하려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한 독을 사용해 겁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정신나간 행동을 태연하게 하는 러시아와 관계를 이어나갈 나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푹 빠진 푸틴에게 이런 외교 참새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을 재촉해 마리우폴을 점령하는데 혈안인데요. 현재 결사항 전을 각오했던 마리우폴도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7일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동측에 있는 주의 건물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리우폴 주의 건물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기가 걸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대대주둔지마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반군은 우크라이나군 503 해병대의 기지를 점령하는 영상을 공개해 마리우폴을 지키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심리 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리우폴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은 보급 없이 승산 없는 기적적인 분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리우폴 수비대에 따르면 3월 27일까지 마리우폴에 대한 모든 방면에서의 공격이 격퇴되고 러시아군은 병사 150명, 전차 2대, IFV 7대 등 1개 대대급의 전투력이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끝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3월 28일 저녁 7시, 우리 시각 3월 29일 새벽 2시에 아조프 부대가 올린 1일 전과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우폴 수비대는 전차 1대, APC 1대, IFV 1대를 격파했습니다. 이는 점점 전과가 줄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손실이 막대한 것 같습니다. 즉 마리우폴 함락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비대에게 도시를 떠날 것을 허락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용기가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지움의 격전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에서 처참히 실패한 러시아군이 주공을 동부 전선으로 변경하면서 동부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칠 수 있는 이지움 방면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장면처럼 이지움 수비대가 폭격을 위해 진입한 러시아군의 수호의 35를 격추하는 등 계속해서 분전 중이나 쉽지 않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10일 까지 이뤄진 우크라이나 현지 여론조사에서 남성의 70%와 여성의 30%가 무기를 들고 싸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절반이 저항군을 돕거나 방어시설에서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저항의지가 높은 이유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언론인 뉴스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무려 9명이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서방의 원조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방은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수량의 방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제블린, 엔노우 같은 유명한 무기 이외에 펜저파우스트 3, 스팅어, 스타스트릭 미사일 등 각종 대전차 지대공화기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 덕에 지금 장면처럼 포위된 지 3주가 넘은 마리우폴 소비대가 풍부한 대전차 화기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전차를 격파하는 명장면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원조에만 기대는 바보 군대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처럼 러시아군의 보급 노하단에 급조 폭발물 IED를 잔뜩 설치해뒀다가 폭파시키는 것은 흔하고 각종 차량을 노획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본대와 분리된 러시아군 장갑차를 기습해 노획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교전으로 노획된 각종 차량의 수는 이미 확인된 것만 700대가 넘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성과가 상당한데요. 전쟁 이전에 구매했던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에게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력 격차는 굉장합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조금만 덜 부패했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과 같은 승전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 없이 총력전에 나선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푸틴의 전쟁 명분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인데요. 어나니머스는 지난 3월 26일 러시아 중앙은행의 비밀 문건 수만 건을 공개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 TV와 라디오를 해킹할 것이라고 예고 중입니다. 이렇게 어나니머스의 각종 활동이 공개되는 SNS에 러시아 재경부, 국방부 등의 문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수주 전에는 통신사를 해킹, 수백만 러시아인에게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덕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반전 시위에 가담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독재자 푸틴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34일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놀라운 분전을 펼치며 승세를 잡고 있으나 푸틴의 절대명령에 사활을 건 러시아군의 공세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전쟁 내내 논란이 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와 비무장화를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끄는 네오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에 합병되길 원하는 돈바스를 침공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네오나치 출신으로 구성된 아조프 부대를 지목했는데요. 네오나치 부대인 아조프 부대가 돈바스에서 러시아인을 학살하니 그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아조프 부대는 2014년 5월 결성된 극우 민병대가 기원입니다. 같은 해 2월 러시아가 크림을 강제합병하고 돈바스에서 내전을 일으키자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의 창설을 승인한 것인데요. 그래서 결성 당시에는 실제로 부대 구성원 중 상당수가 네오나치를 지지했습니다. 리날도 라자로라는 네오나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조프 부대가 네오나치라는 말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은 딱 반만 맞는 말입니다. 아조프 부대 기원이 네오나치라는 것을 침공 명분으로 내세운 푸틴의 논리는 저열한 협작에 불과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네오나치 리날도 라자로와 푸틴은 상당히 친합니다. 2019년 미국 정부가 수배했던 라자로에게 도피처와 자금을 제공한 게 다름 아닌 푸틴일 정도입니다. 크름 합병이 일어나고 무려 5년이 지났음에도 푸틴이 네오나치를 지원한 것인데요. 반면 아조프 부대는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 흡수되어 연대로 승격된 뒤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관이 배치됐고 조직화되면서 극우 나치 민병대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예 부대로 성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푸틴이 네오나치를 숨겨줬다는 사실이 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정도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주장하는 소
소위 비나치아가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크림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로의 합병을 찬성했고 오데사의 나치들이 무고한 러시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역시 사실과 거짓을 섞어 교묘하게 꾸며낸 조작입니다. 우선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병 과정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2014년 2월 초순 친러 우크라이나 대통령 야누코비차가 실각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 2월 25일 크림반도 친러 시위대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한 러시아 국적자 알렉세이 찰리가 시위대 추대로 크림반도의 중심 도시 세바스토폴의 시장에 추대됐습니다. 이어서 불과 4일 뒤인 2월 27일에는 세르게이 악쇼노프라는 인물이 총과 로켓으로 무장한 20여 명의 병력과 함께 의회와 지방정부를 점령했습니다. 부대마크만 없었을 뿐 러시아 특수부대와 똑같은 군복을 착용한 리틀 그린맨들이었는데요. 이후 의회를 점령한 악쇼노프는 곧바로 의회를 소집해 총리에 취임한 뒤 푸틴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러시아의 공작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2014년 5월 2일 오데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나치 문신을 몸에 새길 정도로 극우 성향이 강한 친러파 지도자 안톤 레이에프스키가 조직한 친러 시위대가 오데사 정부를 무너뜨리려 한 것인데요. 하지만 오데사 현지 주민들은 야누코비치 정권에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기에 친러 봉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격을 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뤄진 친러 반군의 총격과 반러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으로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러시아는 이 오데사 사건을 네오나치에 의한 오데사 학살이라 주장 중입니다. 또 지난 3월 26일에는 모스크바 시위의 대변인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몰도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을 비나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가 나치인 것일까요? 3월 29일부터 중립국인 터키에서 5차 휴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두 나라의 협상이 진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가 협상 조건인 비나체와 비무장화를 배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우크라이나는 중립국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이 키이우와 일부 지역에서 철군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많은 언론들이 5차 협상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번 5차 협상은 양국의 입장 차이를 다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데요. 먼저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는 애당초 협상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전쟁 초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5만 명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반러 인사라 쓰고 나치라 읽는 이들을 정치에서 배제할 것을 강제했는데요. 이런 내용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불리한 러시아가 그동안 고수한 협상안을 일부 수정에 제시했지만 두 국가의 협상이 끝까지 잘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제안 중인 중립국화 역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내건 조건인 새로운 안보기구를 통한 안전보장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터키, 이스라엘 등을 새로운 안전보장기구의 일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터키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으로 안보가 위협받는 국가들이고 이스라엘은 중동을 제집처럼 드나들던 러시아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얼핏 보면 합리적인 요구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는 나토 가입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조약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터키와 폴란드가 바로 나토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안전보장 국가는 다른 의미의 나토 가입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만약 러시아가 추후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 폴란드가 참전을 하게 되면 나토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이 조건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장이 된 중립국 터키도 문제입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TB2 바이락타르를 지원해 러시아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러시아로서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 사활을 걸었던 푸틴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인데요. 따라서 이번 5차 협상은 표면상 협상이 잘 진행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두 나라의 속내는 잠깐 동안의 시간을 벌어 군을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언제까지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는데요. 최근 시도했던 러시아의 공세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데다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3월 28일 밤부터 지금까지 키이우 북서부의 호스토멜 돌출부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선 전체에서 화염이 관측된 것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한번 공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3월 25일 26일간 역습을 시도했던 러시아 기갑 부대를 완전히 섬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공세는커녕 방어 역량까지 소진한 러시아군이 부대를 순차적으로 벨라루스로 빼고 있다는 정보가 여러 오신트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이우 북동부에 위치한 국경 도시 체르니우 인근에서도 러시아군의 후퇴가 관측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는커녕 각개격파당할 우려가 커지자 국경 지역에 다리를 끊고 황급히 철수 중입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공방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국민 사이에서 속적 러시아에 대응해 병력을 파병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 확인된 여론조사만으로도 무려 74%의 국민이 참전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참전에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국제호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합중국 유럽사령부의 사령관이자 유럽연합군의 총사령관인 토스 윌터스 장군은 3월 29일 미의회에서 러시아 총전력의 70에서 75%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따져보면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긁어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조차 제압하지 못하는 러시아군을 잡기 위해 굳이 미국에 투입되어 전쟁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3월 29일 미국 방송 펜타곤은 의회 러시아는 더 이상 심대한 위협이 아니며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토드 윌터스 유럽사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윌터스 장군은 그동안 미군이 러시아를 과대평가하고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미 상원의원의 질문에 순순히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대부분의 미군이 충분한 물자 지원만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 단독 러시아를 몰아내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도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증강세가 너무 가팔라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유럽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원 입대자가 너무 많아 징병을 일시 중지했으며 이미 병력 규모가 50만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들을 무장시킬 무기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기만 주어주면 순식간에 전선에 배치될 신병들이 우크라이나군의 막세에 가득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군수물자만 잘 지원해준다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질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지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지원받은 AT-4 대전차 로켓을 개봉하는 장면인데요. 낯선 무기에 당혹해하고 있지만 이런 무기들이 계속 공급된다면 얼마지 않아 러시아군을 숫자로 압도하는 수십만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배치될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병력 충원 시 가장 문제가 될 수송과 보급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3월 29일 밤 전쟁 이후 지금까지 철도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16만 8천 명이 이를 통해 피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도 건재하니 당연히 그 이상의 물자가 전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게 공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이 추가로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로템에서 판매한 기차가 크게 활약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보급망이라면 4월 중순까지 가장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로 우크라이나 각지의 증원병 과 물자가 투입되어 러시아군에게 반격을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 승산이 없습니다. 북부전선에서 평화를 위해 군을 물린다는 러시아가 동부전선으로 병력을 재배치 중인 게 여러 오신
신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병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황은 물자가 없어서 바싹 마른 러시아군이 신병과 새 보급품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암담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우폴인데요. 3월 29일 기준으로 마리우폴 수비대 방어구역이 동과 서로 양단됐습니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나 2-3일이면 우크라이나 최후의 부대가 전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2월 18일 우크라이나 피라미드에게 $10,000,000의 긴급인도 지원을 실시했으나 소총이나 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게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고 러시아가 우리조차 적대시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강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는 전투식량과 방탄 헬멧, 방호복 등 비무기 체계 위주로 군사 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내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190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자 발급을 허가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옛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로 강제 이주됐던 보료인들로 확인됐는데요. 러시아가 침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침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병력을 동부로 집중해 돈바스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 중 하나가 헤르손에서 후퇴 중인 러시아군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을 받아 장비를 유기한 러시아군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서부 헤르손주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전방 지휘소인 헤르손 공항에서만 고위급 핵심 장교인 중장 2명이 전사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는 헤르손을 사실상 포기할 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9일 오신트를 통해 러시아 공병이 헤르손과 크름반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인 안톤노브 다리에 폭발물을 설치 중인 모습이 발각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을 수 없자 우크라이나군이 남부로 진격해 멜리토폴이나 크림반도를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연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령 교량을 폭파한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교량 전차를 다수 노획했고 충분한 물자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진격으로 대다수 장비를 잃고 사기가 크게 저하된 러시아의 대대전투단들이 아무리 동부전선으로 증원된들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격하는 러시아군으로부터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사수하기만 해도 잘 싸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에게 부족했던 자주포나 전차가 아주 많이 그것도 우수한 서방제로 공급될 가능성이 늘고 있는데요. 이 무기 원조가 실현된다면 급조한 참호에 통나무를 얹은 6여 정도가 전부인 러시아군의 방어 진지로는 우크라이나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러시아는 징집 연령 이상의 러시아 남성에게 군에 등록하고 입대 사무소에 방문하라는 소환장이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4월 초순까지 국민 총동원령을 통해 동부 전선의 병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병력을 보충한들 훈련 도 제대로 받지 않은 병력과 장비도 열악한 알보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정예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35일 차인 오늘까지 마리우폴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3월 29일 밤 마리우폴의 아조프 부대는 자신들의 전과를 공개하며 아직 마리우폴에서 저항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따라서 주력 부대를 상실한 러시아가 아무리 많은 징집병을 동원한들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저 자국 국민들의 희생자만 늘어날 뿐인데요. 부디 푸틴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러시아로 인해 세계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점차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군의 비무장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요구사항인 비무장화를 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진행 중이라며 러시아를 조롱한 것인데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러시아군이 점차 공격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장뿐만 아니라 서방권의 군사 전문가들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미국 전쟁연구소의 3월 29일 전쟁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포위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에 대한 공격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키이우를 함락시키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공격은 유지해 전투력의 손실을 강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키이우 인근에서는 러시아군의 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이유는 보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보급과 재정비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벨라루스나 러시아로 후퇴해 재정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남은 전선에는 소수의 병력이 남아 진지를 구축해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의 보급 능력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국 국방부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3월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전선까지 보급선을 유지할 수 없어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 재정비를 받는다고 전했는데요. 후퇴한 지상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포병과 미사일을 이용한 무차별 사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시선을 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동부전선 집중 발언을 전선 1개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에 속지 않고 반격에 나서면서 러시아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진 상황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의 의미 없는 침공에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친러 성향이 강했던 남부지역조차 이제는 매우 강경한 반러 지역이 된 것입니다. 특히 친러의 중심도시였던 오데사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완전히 러시아에서 돌아서버렸는데요. 오데사는 인구 30%가 러시아인입니다. 그래서 한때 남부에서도 알아주는 친러 지역이었습니다. 2014년 돈바스 전쟁 당시는 친러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독립을 선포했을 정도로 러시아의 입김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러시아의 지지율도 유로마이단 러시아의 크름반도 침입, 돈바스 전쟁을 거치며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의미 없는 침략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러시아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데사 시내의 도로를 일명 체코 고슴도치로 불리는 대전차장의 물로 그야말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이는 같은 러시아인들조차 러시아군의 침입을 거절하겠다는 뜻인데요. 설령 러시아군이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는 오데사 해안을 돌파하더라도 오데사 시내에 진입하는 순간 전멸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한 오데사 시민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오데사 시민들은 저항 의지를 더욱 불태웠는데요. 오데사 시민인 마리나 씨는 러시아군의 침략에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991년 체첸 전쟁, 2014년 돈바스 전쟁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러시아군의 침략을 맞이한 마리나는 이제 도망치는 것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러시아군에 맞서 도망치지 않고 저항할 것을 결의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수백만 명의 마리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9세 병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교전을 끝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신상카드를 노획한 것인데요. 이로써 징집병은 전쟁에 동원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동원한 징집병은 본토로 돌려보냈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나치 정부로부터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 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도로인데요. 그런데 깔려있는 것들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바둑알처럼 깔려있는 물체의 정체는 바로 전차도 한 방에 부수는 대전차 지뢰입니다. 영상에 나오듯 민간인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 지뢰로 도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민간인 보호를 논한다니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급이 떨어지고 사기가 급락한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습격하고 개를 먹는다는 도청 내용이 공개된 것인데요. 해당 영상 보시겠습니다. Кого? Лобая.
Что, собак едите, что ли? Ну, было. Так-то у меня охота, но здесь уберли. А что, есть нечего, что ли? Да не, есть. Почему? Супаки там, но супаки уже надоели. А, господи, елки-палки, блядь, армия наша называется. Кур с гусями всех похренали уже. Ой, блин. Да не, нормально, нормально. Блин, ну вообще охренеть. Тихонько. Вообще, блин. 정말 잔혹한 이야기인데요. 목적 없는 전쟁에서 인간성을 잃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체 이런 전쟁을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러시아 본토의 민간인들도 점차 정부의 세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이 전해오는 암담한 소식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그리고 경제 붕괴의 현실을 깨닫고 있는 것인데요. 3월 31일 밤 우크라이나군이 토치카유 미사일을 사용해 하르키우 북방의 러시아 도시 벨고르트의 탄약고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해당 탄약고가 완파됐고 현재 러시아 주민들이 폭격을 목격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있다는 정부의 선전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3월 31일 현재 러시아의 경제는 최악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양파값이 18%, 양배추값이 16%, 설탕값이 6%, 소금값이 4% 올랐는데요. 별로 안 올라 보이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세입니다. 연평균 상승률로 계산 할 경우 수백 퍼센트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가 한 해도 되지 않아 3,4,000원짜리 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수출입이 차단됨에 따라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탕, 코코넛 등 러시아에서 자급할 수 없는 물자들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에서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설탕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막장 총극에도 러시아 군부는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병력을 재편성해 침략을 계속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에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처럼 아직도 멀쩡히 기능하고 있는 방공망으로 인해 공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36일이 지났습니다. 러시아군의 맹공에 많은 도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마리우폴은 가장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진 무차별적인 폭격과 폭격에 사실상 도시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우폴 수비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일 내 무너질 것이란 관측이 등장하기 시작한 지 벌써 수주가 지났음에도 번번이 예상을 깨고 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세 대전차 64명의 적보병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분전에도 마리우폴이 결국 함락당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에서 공세를 포기한 러시아가 동부에 전력을 집중하기 시작한 이상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포위망을 돌파해 수비대를 구하려 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며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리우폴을 점령한 뒤 크름과 돈바스를 장악한 채 전쟁을 끝내면 우크라이나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고 영토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우폴이 함락 직전인 것과 별개로 우크라이나는 나머지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 점령당한 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러시아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점령지를 탈환할 전력도 있고 주민들이 호응할 준비도 됐다는 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힘을 잃은 러시아의 억지에 응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설령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함락하고 남부 회랑을 안정화시킨들 헤르손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자원이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크름반도의 운하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드네프로강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바꿔 말해 드네프로강을 장악한 우크라이나가 물을 끊어버리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헤르손과 멜리토폴을 장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러시아가 이 두 곳에 맹공격을 펼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황에서 러시아가 헤르손을 지킬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을 수준에 탈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남부회랑을 완성한들 러시아가 회랑을 유지할 방법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물리쳐 전황을 반전시키는 것뿐인데요. 그러나 전황은 러시아에게 지극히 불리합니다. 일단 수적인 우위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훈련된 정규병력을 잃고 늙고 어린 병사들을 징집하는 데 반해 우크라이나는 정규훈련을 이수한 전투병 출신 의용병의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조지아 출신 의용병들이 최전선에서 러시아 장갑차를 노획한 영상을 올리고 수가 불어난 벨라루스 의용병들이 벨라루스 대대로 우크라이나에게 정식 편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래서야 러시아는 반격은커녕 돈바스를 사수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 예비군의 증강도 문제입니다. 훈련을 끝마친 예비군이 서방에서 들어올 무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풍족한 물자 덕에 부족하나마 전시의 결혼식이 열릴 정도인데요. 반면 러시아군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이를 방증하는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5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서 1978년에 생산된 의료용 붕대를 노획했습니다. 또 3월 30일에는 물자를 약탈하던 러시아 공수군을 사살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승사를 쥔지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키이우 북서부 전선의 최중요 거점인 호스토멜 공항에서 러시아가 후퇴 중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호스토멜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키이우는 물론 북부 전선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호스토멜의 위치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키이우 서부의 전체적인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키이우와 서방을 잇는 지도는 크게 셋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우크라이나가 이용한 도로는 E95뿐이었습니다. 호스토멜을 지나는 이 737 도로를 러시아가 점거했고 남아한 러시아군의 포격에 E40 도로를 통해 물자를 수송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방에 막대한 원조가 있음에도 키이우로 물자가 제대로 보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키이우를 통해 물자를 공급받아야 하는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등의 북동부 도시들 역시 물류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에서 물러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E40 도로와 E737 도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원조 물자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점은 E40 도로의 회복입니다. E40 도로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고속도로인데요. 비리 논란이 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최대 도시 리비우와 키이우를 잇는 우크라이나 최대 고속도로이며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 가장 귀중한 교통로입니다. 이 E40 도로를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키이우 인근에서 전투를 수행할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이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호스토멜 공항의 수복 역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우선 러시아군이 키이우 전선에서 크게 밀려남에 따라 키이우 상공을 위협하던 러시아군의 위협이 일소됐습니다. 이 덕에 키이우 내에 위치한 스비아토신 비행장과 키이우 남방에 위치한 바실 키이우 공군기지로 서방과 미국의 각종 군수물자를 빠르게 공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방 키이우까지 진격한다면 호스토멜 공항 역시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키이우로 공급되는 물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베를린 봉쇄와 니켈그라스 작전 등 공중 수송에 이골이 난 세계 최강 미공군의 수송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특히 바실 키이우와 호스토멜 공항의 경우 활주로의 길이가 각 2.5km와 3.5km에 달해 미군의 초대형 수송기인 C5 갤럭시나 C17 글로브 마스터가 물자를 만지한 채 착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두 수송기는 완전 무장한 전차까지 수송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니켈그라스 작전으로 물자를 공급받아 4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를 상대로 승세를 잡을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바닥 밑에는 더 깊은 바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북서부 전선의 최후방 거점인 체르노빌의 붉은 숲에 참호를 파고 주둔하다가 대기
대규모 피폭자가 발생한 것인데요. 붉은 숲은 체르노빌 사고 직후 방사능으로 숲의 모든 나무들이 붉게 말라 죽은 곳입니다. 이후 소련의 복구 작업으로 오염된 나무들을 전부 땅속에 깊이 묻었으나 아직도 방사능이 상당히 높은 위험지대인데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냥 진지를 세운 것도 아니고 땅을 파헤쳐 기껏 파묻은 방사성 물질을 잔뜩 뒤집어 쓴 것입니다. 당연히 병사의 상태가 멀쩡할 리가 없는데요. 피폭된 병사들이 실린 군용 응급버스 7대가 벨라루스로 후송됐다는 오신트 정보가 퍼질 정도입니다. 정말 이게 군대인가 싶은데요. 이근대의 우크라이나 참전이 드디어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29일 국제군단 대변인이 이근은 투입대기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국내가 떠들썩했는데요. 그가 수일 전에 올렸던 전투 중이라는 SNS 발언과는 상반되는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근대의가 3월 30일 현지에서 사진을 촬영해 공개했으나 이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3월 31일 국내 한 언론사가 국제군단 대변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의 말이 사실이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이야기했던 투입대기 중은 임무 수행을 완료한 후 휴식 중이었다는 의미라며 그가 교전 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했는데요. 다만 임무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이근대의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이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체첸군인데요.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체첸군의 움직임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1, 2차 체첸 전쟁에서 시가전으로 러시아군을 크게 무찔렀던 체첸의 늑대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군이 순식간에 썰려나갈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우폴에 투입된 체첸군은 시가전 전문가가 아니라 기본적인 은원패와 사격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엉터리 군대였습니다. 심지어 틱톡으로 자신들의 근황을 열심히 떠들어대다 뒷배경을 보고 위치를 파악한 마리우폴 수비대의 포격에 여러 부대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는데요. 결국 이들과 함께 싸우는 돈바스 반군들이 이들의 이런 행동에 질려 전쟁을 하려는 것인지 틱톡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악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전장 한가운데서 영상을 촬영하다가 저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워낙 이상한 구석이 많아 전장인 척 조작을 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느 쪽이든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체첸군은 어쩌다 이렇게 한심한 군대가 됐을까요? 체첸군이 약화된 것은 체첸 전쟁에서 싸웠던 반러정예가 전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체첸을 떠나면서 전투 노하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즉 체첸군의 주력인 20대 장병 들에게 제대로 된 전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접한 체첸군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군에 완전히 포위된 마리우폴 수비대에게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현재 마리우폴 수비대 주력은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점차 해안으로 후퇴 중입니다. 전선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하루 이틀 안에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전황은 암울합니다. 자포리자 방면에 우크라이나군이 100여 킬로미터 바깥에서 러시아군이 점령 여러 촌락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는 등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마리우폴 수비대는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용전이 전해져서일까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방면의 공세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30일에 걸쳐 반격을 개시했던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크리프이리로 진격한 러시아군의 후방을 위협 중인데요. 잘만하면 다시 한번 포켓 안에 수천 명의 러시아군을 가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노리는 것은 다 무너진 러시아의 패전병들이 아닙니다. 바로 헤르손 북부 노바카오바카의 댐인데요. 노바카오바카의 댐은 현재 우크라이나 남서부군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헤르손에 위치한 유일한 교량인 안토노프 다리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 이상 드네프로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교통로가 댐이 건설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동부전선 이즈음에서 치열한 교전이 점차 우크라이나군의 승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미국 전쟁연구소가 공개한 3월 31일 동부전선의 전황인데요. 겉보기에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할 곳은 이지움과 하르키우 방면의 추후이유인데요. 우선 이지움을 보시면 러시아군이 이지움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지움 점령에 실패해 이지움을 우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29일 전후로 러시아군이 이지움 남방 토폴스케와 카미양카로 진출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에 차단됐습니다. 오히려 하르키우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을 가해 추후이 후방에 들어와 거점을 점령 중인데요. 위성 지도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추후이 역시 수일 내 우크라이나군에 탈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전황 변화인데요. 현재 이지움에 공세를 펼치는 러시아군은 추후이와 쿠펜시크를 관통하는 두 돌에 의지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도시를 통해 러시아 본토의 거점 도시인 벨고로트에서 보급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추후이가 우크라이나군에 탈환된다면 이지움에 대한 공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보급로인 보브찬스크, 쿠판스크를 지키기 위해 방어병력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후방을 방어하는 병력이 러시아군이 아니라 돈바스 반군인 도네츠크 공화국의 병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동원된 병력의 사기는 최악입니다. 러시아가 질 떨어지는 장비를 주면서 도네츠크 반군을 총알받이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들은 최근 하르키우 전선에서 포로가 된 병사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포로들은 도네츠크 국립기술대학의 학생들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에게 강제 징집되어 2차 대전 철모와 녹순총검 그리고 녹순기관총을 배정받고 전선으로 끌려왔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병사 10명당 전투식량 한 개가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전투식량 하나가 전투원 한 명이 한 끼를 때울 분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굶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의심까지 드는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러시아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인간 방패로 쓰려는 것이라 판단한 뒤 우크라이나군을 보자마자 투항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군대가 과연 용맹한 우크라이나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폐악질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3월 31일 우크라이나 남부의 도시 멜리토폴에 도착한 14톤의 식료품과 의약품을 러시아군이 약탈했습니다. 해당 물자는 현지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으로 공급될 예정이었는데요. 주민들이 먹어야 할 식량까지 털어야 할 정도로 러시아군의 사정이 열악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러시아군은 전쟁의 목적조차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러시아군에 납치됐다가 3월 16일 포로 교환 과정에서 석방됐던 멜리토폴 시장의 증언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삼류 만담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군이 시장에게 나치를 잡으러 왔다고 하자 시장은 30년 살면서 나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당황한 러시아군이 탄압받는 러시아어 화자를 구하러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우리 도시에 러시아를 쓰는 사람이 95%인데 우리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답변이 궁색해진 러시아군이 탄압받는 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들을 도우러 왔다고 변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이 참전용사는 거의 늙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원로들로 대우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계 주민들이 입을 모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침략을 받았다고 증언하자 러시아군의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즉 러시아 정부의 선전으로 전투에 참가한 러시아군들이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인데요. 러시아가 하면 안 되는 일을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대규모 학살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미 드러난 시신만 수백 구가 넘습니다. 학살이 드러나기 직전인 4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분위기는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을 물리친 지역은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패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민간인들을 학살한 정황이 여럿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러한데요. 키이우 북서부를 위협하던 러시아군의 호스토멜 돌출부를 우크라이나군이 호스토멜 포켓으로 다시 만드는 데 성공하며 러시아군을 섬멸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러시아군이 포위망이 형성되기 전에 벨라루스로 탈출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열세한 전력임에도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처럼 러시아군은 대부분의 무장을 포기하고 무질서하게 후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러시아
러시아군은 제때 후퇴하지 못해 강을 헤엄쳐 후퇴하게 됐는데요. 전투조끼는 물론 철무와 소총, 탄약까지 버려둔 채 허겁지겁 주랭랑 쳤습니다. 그들이 버린 가방 안에서는 군장 대신 약탈한 주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설령 살아 돌아갔을지라도 전투력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진격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은 4월 3일 국경도시 프리피아티와 체르노빌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전과는 압도적인 적을 상대해 정말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전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부차를 중심으로 엄청난 수의 민간인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후퇴가 발각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사방에서 목격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가마다 민간인 시신이 널려있는 수준인데요. 정말 참혹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는 집단 학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직적인 학살의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길가에 쓰러진 시신은 그저 부수적 피해로 간주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참혹한 것인데요. 전쟁은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든 이겨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쟁 참사는 과거 전쟁사를 보더라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해당 국가의 힘없는 민간인들이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이 벌인 만행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 히틀러가 벌였던 유대인 학살과 그리 다르지 않은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참담하고 조직적인 살해 증거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고 길거리에서 묶인 채 살해당한 엄청난 수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사병 한둘이 우발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를 받은 러시아군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해쳤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이 지휘부로 사용하던 건물 지하에는 팔을 뒤로 묶인 채 머리에 총을 맞은 시신 수십 구가 나왔습니다. 민병대에 가담할 수 있는 남성들을 사전에 제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치를 제거하고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벌인 전쟁이 오히려 러시아가 새로운 나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계기가 됐을 정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인종 청소를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후퇴로로 이어지는 도로에도 무수히 많은 민간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몹쓸 짓을 당한 여성들의 시신을 도로에 깔고 전차로 밀어버린 곳까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격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러시아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났음에도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에 민간인이 사망한 것이며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인사들을 제거하고 이를 러시아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 중인데요. 이런 역겹기 그지없는 선전에 분노한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대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3월 31일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공개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체르노빌에 주둔한 러시아군이 방사능으로 피폭됐다는 사실이 접수된 것인데요. 영국의 언론지 데일리메일이 벨라루스 오신트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7대의 러시아군 의료보스가 벨라루스 의료시설로 후송됐습니다. 그 사유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체르노빌을 사수하기 위해 체르노빌 인근에서 참호를 파다가 방사능에 피폭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날 징후를 예측한 한 기사가 발견됐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라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 3월 28일 로이터 통신에서는 체르노빌 발전소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인근에서 방사능 흙먼지를 휘날리며 돌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측 방사능 전문가는 러시아군이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군의 방사능 전문가들은 방사능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체르노빌에 진입했습니다. 사태 심각성을 깨달은 노동자 중 한 명은 러시아 군인에게 체르노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런데 황당하게도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사건을 전혀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저 중요 기반 시설을 점령하고 있다고
했다고 생각한 것이 전부였는데요. 이는 실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붉은 숲에 얽힌 이야기를 생각하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붉은 숲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프리피아트 인근 지역을 이르는 숲을 의미합니다. 붉은 숲이라는 명칭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소나무들이 방사능을 빨아들인 뒤 붉은색으로 변색해 붙게 된 명칭인데요. 이 때문에 붉은 숲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소련에서 지역을 정리할 때 방사능에 오염된 흙과 나무를 전부 땅에 묻어서 처리한 덕에 숲은 다시 회복됐지만 지면에는 아직도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측정되는 독립 업체약의 마구리입니다. 한마디로 붉은 숲의 땅을 파헤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상부로부터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이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위험성조차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의 행동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체르노빌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방사능이 넘쳐나는 체르노빌을 보호장구 없이 활보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부가 체르노빌이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체르노빌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방사능 사고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사고 자체를 모른다는 말과 같기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군을 넘어 러시아 전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자신들의 역사의 치부인 체르노빌에 대한 교육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났던 1986년부터 지금까지 진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만 현장 책임자인 대령 또는 장성급 장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러시아는 일본과 같은 역사 왜곡을 통해 자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체르노빌에 접근하는 희생자만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군대가 무슨 승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4월 1일 미 정부가 나토 국가들과 함께 구소련제 동구권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등 각종 군수물자가 확보되면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작전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지적인 반격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거뒀는데요. 이미 키이우 서쪽에 러시아군들을 완패했고 키이우 동쪽에서도 체르니히우를 해방하고 수미와 하르키우의 완전 해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동부의 요충지 이지움에서 동부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40일간 격전을 벌인 마리우폴에 한시라도 빨리 구원병력을 파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지움 일대의 경우 엄청난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이 러시아의 수호의 35를 격추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러시아 기갑 부대가 계속 우회를 시도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키이우에서도 승리를 거둔 우크라이나 주력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을 해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러시아군을 섬멸한 뒤 진군 중인데요. 뿐만 아니라 민간도를 위협하던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고 러시아군으로부터 각종 장비를 노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를 할 수 있는 T-72B3를 다수 노획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빠른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마리우폴을 구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의 4월 3일자 발표에 따르면 마리우폴의 수비대는 아직까지도 시내 중심을 방어하며 완강히 저항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역시 빠르게 보충 중인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모스크바로 직결 중인 러시아 전차 부대의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용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우크라이나군이 빠르게 동부 전선으로 재배치된다 할지라도 더 두터워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포위망 때문에 마리우폴을 뚫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쟁의 우세는 이제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보다 촘촘하고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에게 공여받은 스타스트릭 지대공 미사일로 러시아군의 미-28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처럼 스타스트릭 지대공 미사일은 거체형이라 이동성은 떨어지는 반면 정확도는 높고 다소 무겁지만 어찌됐든 보병이 쉽게 운반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 진작 전멸했어야 할 우크라이나 헬기 부대가 지난 4월 1일 벨고르트를 기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심지어 유입 빠져나가는데도 러시아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사전에 철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뛰어난 장병들에게 우수한 서방제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승기를 잡은 우크라이나군이 승세구치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우크라이나에게 좋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독일과 그리스 등지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 전쟁에서 전차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화제입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3월 14일 전차는 여기서 끝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요.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이런 기사를 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체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만 놓고 보면 전차가 쓸데없는 고철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던 러시아군의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미사일에 파괴되거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허무하게 노획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전문가들마저 전차 무역론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국방 컨설턴트 니콜러스 드러먼드는 전차가 곧 운명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드러먼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함이 잠수함과 항공모함 공격에 취약한 것이 발견돼 사라졌던 것처럼 전차도 같은 운명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대전 전차 미사일이라는 취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얼마 안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전차는 이번 전쟁을 이유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차는 계속해서 지상전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실 전차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전차가 등장한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전차를 줄고 따라다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차에 대항하는 방식만 바뀌어서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제4차 중동전쟁 때도 전차 무용론이 크게 득세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군이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이스라엘군을 초토화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1973년 이집트는 시나이반도의 이스라엘군 요새 바레브선을 기습해 점령하고 일명 새거로 불렸던 9K11 말류카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해 이스라엘군의 기갑전력에 대비했습니다. 이때 배치된 말류카 미사일은 이스라엘군의 전차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는데요. 당시 이집트군의 작전계획을 책임졌던 사드엘 사질리 장군의 분석에 따르면 10월 13일까지 이스라엘이 잃은 전차가 무려 600대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은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군은 전차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6년 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전차를 이용해 중동연합군을 일방적으로 박살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차가 보병이든 화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차가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차에 대항법이 생겼으니 전차는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차는 여전히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4차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전쟁에서 전차가 졸전한 이유는 운용방식이 잘못된 것뿐이지 전차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은 포병과 보병의 지원 없이 전차만 투입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의 성능을 낮게 본 것도 있지만 이집트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전장에 투입했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군은 막대한 전차를 잃어버렸습니다. 러시아군도 동일한 실책을 범했는데요. 전쟁 3일 만에 키이우를 함락시킬 줄 알았던 러시아군은 제대로 된 작전 검토 없이 전차를 선봉으로 진격시켰습니다. 포병과 포병이 함께 따랐지만 진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대열에서 이탈됐습니다. 그 결과 전차는 한 대 혹은 두 대가 돌아다니다가 제블린과 엔노우에 의해 격파당했습니다. 즉 전차의 패배 원인은 전술이지 전차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전차가 영원히 계속 사용되는 무기는 아닙니다. 전차도 언젠가는 전선에서 물러나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그때는 전차를 대체할 무기가 도입된 이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인터뷰에 응한 드러먼드조차 전차의 전성기가 지난 것은 맞지만 공격용 화력을 지닌 기갑 차량의 끝은 아니다라고 추가적인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차가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도 전장의 한 축으로는 아직도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겨우 한 전쟁에서의 화력으로 무기의 우열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차는 아직도 전장의 강철기병이며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부차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이 러시아군의 만행이란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차 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조작임을 증명할 안보리 소집을 시도 중입니다. 또 중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장국인 영국의 반대에 부딪혀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러시아군의 학살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계적인 위성지도업체 막사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러시아군이 부차시에 막 진입할 2월 28일과 공세 실패에 물러나기 시작한 3월 19일의 사진을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길가에 없던 시신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진으로 현재 러시아가 주장 중인 내용들이 모두 새빨간 거짓임이 증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4월 4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외교관 40명을 추방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게 대표적입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난 20년간 독일은 러시아의 지극히 온전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독일 메르켈 정부에서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푸틴이 체첸의 수도 그로지니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을 때는 물론 조지아, 시리아, 크림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학살과 불법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선적인 독일이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부차 학살이 결정타가 됐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를 옹호할 나라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터키화 되기랬던 그리스나 세르비아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대선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친러 성향이자 민족주의자인 마리 르펜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마리 르펜은 왜 러시아에 우호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녀가 친러인 이유는 지지자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서방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푸틴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일 민족 러시아를 이끄는 강력한 절대 지도자라는 이미지에 환호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푸틴의 지지자들은 주로 러시아 제국기나 소련기 등을 이용해 푸틴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지지합니다. 최근 벌어진 그리스의 친러 집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제국기와 러시아 국기 그리고 러시아군을 상징하는 게오르기우스 리본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마리 르펜이 당선될 경우 겨우 단합에 성공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월 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차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설을 통해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군을 모두 체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이렇게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을 무렵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장악했던 수미 지역을 완전 해방하고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포위망을 걷어냈습니다. 이제는 이지움을 공격 중인 러시아군의 측면을 노리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점차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몰살시키자는 주장이 러시아에서 등장한 것인데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